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강은 아이들의 놀이터, 언제나 어머니 같은 품으로 개구쟁이들을 일일이 맞아준다. 물속에 꼭꼭 숨어있으면 그토록 기승을 떨치던 더위도 어쩌질 못한다. 강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강은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선물한다. 아이들은 강에서 자연을 배우고 꿈도 키운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장난감 카누. 아버지는 아들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던가. 마을 원로가 비어있는 움막을 찾았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금세 폐가가 된다. 천장도 무너진 지 오래. 오모쇼 아우 아리 아우 아주 안매를 떠오쇼. 함께 살던 사람이 주정부의 원주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뉴타운으로 이사를 간 것.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또 다른 고통. 며칠 후 제작진은 직접 뉴타운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곳은 와시시 마을에서 모토배로 3시간 가량 떨어진 곳. 모든 길은 뱀브라부 강으로 통한다. 갈수록 숲이 줄어들고 있는 건 큰 마을이 있다는 표시. 열대우림이 많이 훼손됐다. 이주민이 산다는 바디비 마을. 1년 전 주 정부가 지어준 뉴타운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번듯한 새 집 옆에 낡은 전통 가옥이 붙어 있다. 새 집인데도 관리가 안 돼 폐가와 다름없는데. 주민들은 새 집을 좋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곳. 무표정한 얼굴. 산모가 새 집 증후군을 앓고 있다. 다행히도 아기는 정상인 것 같다. 마을 원로는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래서 새 집 옆에 전통 가옥을 덧대어 지은 것이다. 새 집 안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가옥. 와시시 마을과 똑같은 풍경이다. 옛것이 좋은 것일까? 전통 가옥에 들어오면 가족들의 얼굴빛이 밝아진다. 마을 원로들이 짜낸 지혜다. 누구는 새 집이 좋을지 몰라도 이들은 옛집이 더 좋다. 부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모였다. 부족들은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전통 복장을 한다. 식량을 얻는 것은 신성한 의식. 그러나 경작은 안 하고 소비만 하니 주식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마을 원로가 주식의 원료가 되는 사구 야자나무를 찾았다. 부족들은 사구 야자나무에서 주식인 녹말가루를 채취한다. 나무를 베는 이렇게 위험한 일에 남자들이 나서는 것은 남자들의 본능. 시카리족은 부족의 먹을거리를 공동으로 얻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다 함께 먹을 식량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먹을 것은 미뤄도 괜찮으나 일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여성도 시카리족의 훌륭한 전사. 주식을 구하는 일은 남녀가 따로 없다. 여성의 섬세한 힘이 보태지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나무의 흰 속살은 녹말이 있는 부분. 그 속살은 섬유질 덩어리다. 사구 나뭇잎은 주식 생산의 필수 도구. 이제부터 집중할 것은 나무 속을 잘게 부수는 일이다. 가끔 돌아가며 소리를 지르면 기운이 북돋아진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부녀자들. 이들은 필요한 재료를 모두 자연에서 조달한다. 사구나무는 워낙 덩치가 커서 나뭇가지도 드럼통만에 천연 배관으로 제격이다.